한국에서 이제 다시 오랜만에 정말 팬분들과 함께 경기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, 네. 또 남은 2차 최종 예선을 이제 한국에서 다할수 있게 돼서 또 좋고, 또 한국에서 한 만큼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네,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선택하는데 뭐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지는 않았고요. 네, 뭐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또 만약에 돌아가면은 꼭 수원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, 네, 그런 거에 대해서 일이 뭐 구단에서도 좋게 저를 또잘 맞이해 주시고, 네,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, 네,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. 네.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부상, 큰 부상도 있었고, 또 좋은 시간도 있었던 것 같고,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, 제가 거기서 생활하고 경기하고 또 훈련하고 이제 선수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고, 앞으로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, 네, 뭐 힘든 것보다 그래도 행복한 게더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부상 이후에 이제 잘 치료를 했고 또 회복도 잘 돼서 지금은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네, 뭐 경기하는데 뭐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이고, 네,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컨디션 유지해서 네, 만약에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네,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네, 준비할 생각입니다. 네. 일단은 올림픽이라는 그 무대 자체가 주는 또 책임감이나 또 그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돼서 나가 출전하게 된다면 저는 뭐 하나로 뭉쳐서 하는 그런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. 뭐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 깊은 얘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고, 이제 어제까지 두번 같이 훈련을 했는데, 뭐긴 말이 필요하기보다는 뭐 일단은 상빙이 자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말을 안 해줘도 잘할 만큼 잘하고 있는 것 같고, 네. 남은 시간 여기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수 있게 뭔가 할수 있다면, 네, 도움을 주고 싶고, 네, 또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 나누고, 네,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네. 젊은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, 네, 젊은 선수로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, 네, 그게 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뭐, 네,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경기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많이 부딪히면서 얘기를 네,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. 네. 저돌적인 뭐 그런 플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네, 제가 잘하는 부분을 좀더 네,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, 또 경쟁은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더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, 네, 그런 거는 뭐 피하지 않고 당연히 네,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